예, 시스템 개요. 다섯 번째는 통합금융 시스템 파트. 요거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기능 모듈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겁니다. 일단 시스템을 보시죠. 시스템은 요렇게 심플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ABC가 있고, 메인 페이지죠. 메인 페이지고, 전체적인 시스템 동작하는 것만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다시 뱅크, 그다음에 프로덕트 타입, 유저 그룹,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 정도, 다섯 개네요. 다섯 개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화면 들어와서 거기서 일단 프로덕트부터 먼저 볼까요? 프로덕트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find products worldwide 뭐 그런 의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 버튼 네 개가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가 돼요. my products, my order, my balance, my bank account 다 my예요. my 예, my 나의 예. 내가 판매하는 상품, 내가 주문한 상품이고, 그리고 내가 결제한 상품. 주문한 것과 결제한 것 따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리고 결제한 것은 품목별로 다 통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국수 만찬에 고기국수를 뭐 여러 개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한 그릇씩 먹는다고 하면은 그 매일 한 그릇씩 하나씩 주문이 오더 파트에다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주문했던 총액 고기국수의 총액은 이 밸런스 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는 내 은행 계정입니다. 은행 계좌. 은행의 내 계좌가 뱅크 어카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 다음 뭐죠?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타입이 있어요. 프로덕트 타입은 카테고리별로 이 검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룹도 있습니다. 그룹은 마이 그룹 내가 속한 그룹들이 여기 표시되는 건데, 이 그룹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는 사용자, 이용자예요. 이용자, 전 세계 이용자들을 검색을 하는 창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도 좀 이해를 좀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룹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룹은 순서대로 하죠. 순서대로 제일 먼저 뱅크입니다. 뱅크 파트는 얘는 이제 글로벌 온라인 뱅크. 온라인 뱅크이고, 그리고 얘는 기존의 은행이죠. 은행 기능과, 그리고 스탁 익스체인지, 증권 거래 기능, 그리고 인슈런스 기능을 다 통합을 한 하나의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이에요. 말 그대로 글로벌. 글로벌이니까 어느 특정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조금 바로는 쉽게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은행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은행이 이런 게 없었는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 우리나라에 카카오뱅크라는 게 있다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카뱅,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한국에서 주로 영업을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거는 한국 원화를 이용을 하죠. 그죠? 근데 이것을 확장을 해서 글로벌하게 영업을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통화가 KRW가 아니라 어떤 글로벌 커런시, 글로벌 커런시, 달러랑 비슷하지만 달러가 아닌 글로벌 커런시를 이용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글로벌 커런시가 ABC, Asset-Based Currency, Asset-Backed Currency예요, ABC. 그러니까 요런 관계입니다. 요런 형태의 은행을 구성을 한게 뱅크 모듈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플하죠. 뱅크 들어가서 보면은 요렇게 요게 답니다. 여기 The Balance of My Bank Account에서 CHY, Chinese Yuan이죠. 위안이 밸런스가 100만큼 있단 말이고, 퀀티티가 1.
일 위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이게 이 밸런스를 의미하는, 이 밸런스가 뭐냐는 거죠. 이게 한국 원화냐, 달러냐, 뭐 등등인데, 이게 ABC입니다. 이걸 ABC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ABC가 뭔지를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게 이제 뱅크 모듈이고, 뱅크 모듈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파트, 제일 핵심이 되는 파트는 ABC가 뭐냐는 거죠. 이 기준이 되는, 방금 봤던 여기 이 통화에서 밸런스를 표시하는 이 통화, 이 통화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이제 클릭하면 이제 쇼해서, 지금은 안 넘어갑니다. 지금 안 넘어가고, 기본적인 구성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이제 프로덕트 파트예요. 프로덕트는 이제 전 세계전역에 있는 상품들을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상품, 뭐, 뭔가 에러가 방금 떴더랬어요. 계속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뭔가 에러가 뜨고 있네. 좀 이따 에러 잡는 거라고. 이제 기억을 입력하면은 기억과 입력되는 이것들이 상품들이 검색이 되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마이 프로덕트는 이제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이에요. 내가 판 프로덕트 오브 마이 그룹스. 내가 속한 그룹. 그룹이 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내가 속한 그룹, 내가 설립한 기업이나 혹은 내가 속한 직장, 뭐 관공서, 도청이나 시청이나 법원이나 뭐 이런 게다 내가 속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그룹 개념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룹은 기존의 어떤 컴퍼니, 코퍼레이션이죠. 코퍼레이션. 컴퍼니하고 그리고 어떤 퍼블릭 가버멘트라 그럴까요? 가버멘탈 오르가니제이션, 오르가니제이션하고 NGO, 난 가버멘탈 오르가니제이션을 다 통칭한 겁니다. 통칭한 게 그룹이에요. 그죠? 기존의 기업, 사적 영역, 공적 영역, 그리고 NGO, 난 가버멘탈 영역. 요세 가지를 다 통합한 것이 그룹이고. 그래서 요걸 컴퍼니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가 컴퍼니는 사적 영역, 시장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도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컴퍼니가 아니죠. 그죠? 도청이나 시청도 서비스를 판매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도청이나 시청 같은 공공조직 등등도 다 포함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상품들 하나하나를 클릭을 하면 먼저 이미지가 나타나요. 프로덕트 이미지. 지금 이미지가 지금 동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요거 에러를 좀 잡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 어떨 때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 고기국수가 있고, 이 고기국수는 요런 이제 상품 사진들이 쭉 이렇게 나열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아워 있고, 상품에 대한 설명, 상품의 가격, 그리고 어베이러블 퀀티티. 지금 내가 최대 주문할 수 있는 양이 몇 개? 최대 159그릇까지 주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한 그릇을 주문한다면은 얘는 159에서 158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 타임은 시간이 여기. 그러니까 한국이면 한국 시간, 일본이면 일본 시각이 표시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요거 볼까요? 요것도 number of persons being serviced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게는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가게예요. 현재 요 표시되고 있는 거는 상품은 고기국수. 그리고 판매자는 밑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이 영업장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오픈 혹은 클로즈. 그리고 빙 서비스는 현재 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수. 그리고 웨이팅은 현재 이 식당에서 대기 중인 고객의 수. 이런 것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음식점의 경우인데, 음식점이 아니라 병원이나 뭐 시청이나 도청이나 법원이나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프로덕트 레이팅 오브 디스 셀러 해서 이 판매자, 현재 같은 이 판매자는 지금 고기국수를 판매하는 국수 만찬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이런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것들의 시장의 평가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젠더,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이 평가를 본다거나 혹은 뭐 에이지 그룹이라든가 혹은 다른 지역별로 이 사람이 한국인이 평가한 것, 중국인이 평가한 등등 혹은 아시아 국가나 지역별로도 평가를 항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중국인인데 이 국수만찬이라는 식당을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중국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도 보려면 이 리전 파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팅 히스토리 그래프에서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특정 시점, 현재 시점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2023년 5월 19일이잖아요. 5월 19일에 평가가 이렇단 말이고 과거에는 평가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5년 전 어땠고 1년 전 어땠고 그걸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 음식점이죠. 이 음식점의 고기의 평가가 지난 1년간 상승세에 있는지 하락세에 있는지 혹은 지난 1년간, 2년간, 3년간, 5년간, 한 달간 이 평가가 추세, 트렌드를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프라이스도 마찬가지. 이 프라이스 가격도 지난 몇 년간 가격 변동이 어땠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품 현재 고기국수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8,500원이라고 합시다. 8,500원이라고 한다면 제주도에서 고기국수를 판매하고 있는 여타 식당들의 가격에 비해서 이 식당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그래프로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일즈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판매량, 지금 5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고기국수, 멸치국수, 만두 등등 이 상품들이 지난 1년간 혹은 지난 2년간 매출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는지를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덕트 히스토리 이 상품에 대한 프로덕트 히스토리도 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국수나 멸치국수나 등등을 파는데 이 상품들이 어떤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검사 서티피케이션을 받았겠죠. 그죠? 위생 검사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페널티는 뭘 받았는지 이 식당이 예를 들어서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페널티 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받은 게 있는지 등도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지금은 제가 식당이라서 식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식당인데 국수만찬은 식당이 아니라 여타 어떤 조직이든 동일합니다. 도청이든 시청이든 뭐 법원이든 다 똑같은 내용, 그죠? 똑같은 뭐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뭐 뭔가를 발급받는 등 법원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법원의 등기 업무, 뭐 법인 설립과 등기, 부동산 등기 등등 그런 것들도 다 가격이 있어요. 그런 가격들도 다 표시가 되고 그리고 세일즈 스토리. 이 법원, 제주지방법원을 이용한 고객들의 숫자가 1년간, 2년간, 3년간 변동량을 그래프로 표시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지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조직이 리워드나 그랜트, 그러니까 뭐 상을 받거나 혹은 뭐 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국수만찬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걸 메뉴로 올려야 되겠어요? 메뉴에도 표시되게끔 그래서 고기국수, 국수만찬 여기 오른쪽에 버튼 하나 달아놓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겠군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국수만찬의 고기국수가 소비자 뭐 평가 대상에서 제주도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한 정보가 여기 하단에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투 셀러 페이지, 셀러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이 업체 이 업체에 대한 정보, 국수만찬 페이지죠. 이 회사에 대해서 각종 정보가 이제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어떠하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평가들도 있었고, 이 기업에 대한 정보, 주소가 어디 있고, 그리고 업종은 무엇이고, 언제 영업을 시작을 했고, 대표자는 누구이고, 직원 수는 어떠하고,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 사업장의 실내, 실외 사진들. 이 표시될 수 있도록 숲을 간 숲을 있는데 요건 따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룹 액티비티 인포메이션 해서 이것도 표시돼 있어요. 그룹 액티비티 이 그러니까 이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사업장이 직원들 훈련은 어떤 종류의 직원 훈련을 받았는지 ISO라든가 ISO 이런 훈련을 교육을 받았는지 혹은 뭐 어떤 형태의 어쨌거나 트레이닝 코스 받았던 것은 여기 다 표시가 돼도 구성을 했고 그 서티피케이션은 뭘 받았는지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 음식점 영업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 있죠. 그 인허가 정보가 표시될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페널티 이 업장이 받은 페널티라든가 그리고 이 업체가 참여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수상 경력과 그리고 이 업체가 발런티어링 이 제주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도네이티드 이 업체가 기부한 것이나 기증한 것이 뭐가 있는지 지역 사회에 그런 정보들이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정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파이낸셜 레이쇼 그리고 재무지표 경영 수익률이라든가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든가 현금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드민 페이지 이거 다 어드민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드민 외에 FS와 FR은 그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파이낸셜 레이쇼는 일반인들이 볼수 있는 정보와 어드민이 볼수 있는 정보를 나눠서 표시할 거예요. 그럼 모든 정보를 다 대중에게 공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어쩌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더, 내가 주문했던 것. 내가 주문했던 것은 User1KR, 현재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 User1KR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주문했던 내용이고, 보시면 현재 아직 대금을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Pay the pric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대금을 지불하는 거죠. 대금을 지금 주문 예약만 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멸치국수를 지금 현재 주문을 했고, 그리고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페이 더 프라이스 하게 되면, 그러면은 방금 어디 갔나요? 자, 페이 더 프라이스 하면 보였나요? 멸치국수가 사라졌죠. 목록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얘는 어디 갔느냐니까, 고투 밸런스 밸런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밸런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멸치국수가 들어있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디 갔나요? 프로덕트에서 다시 오더 들어오시면 오더는 같은 품목이 여러 번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두를 어제도 사 먹었고 오늘도 사 먹었다. 그럼 만두가 어제 거 표시되고 오늘 거 표시가 돼요. 그죠? 그런데 밸런스에는 만약에 만두 항목이 따르면 만두는 반드시 하나의 항목만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내가 비빔국수가 지금까지 총 올해 들어서 올해 1년 동안 비빔국수를 10그릇 사 먹었다. 혹은 100그릇 사 먹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은 요 비빔국수 항목을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히스토리 파트에서 쭉 나열될 수 있도록 언제 사 먹었는지 기록이 쭉쭉쭉쭉쭉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빔국수는 얼마나 사 먹었는지 총액도 표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 먹은 게 언젠지 또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어떤 구성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백투 밸런스 다시 돌아올게요. 밸런스 돌아오고 백투 마켓 마켓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켓이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 있는데 저 뱅크 어카운트는 뭐냐니까 오더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국채 K본드 2라는 걸 산다고 가정합시다. 페이 더 프라이스 페이 더 프라이스 하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저 한국 국채 다시 자 페이 더 프라이스 하면은 본드 K본드 2가 목록에서 사라졌죠. 그러니까 주문돼 있던 주문 상태에서 이제 대금을 지급받은 상태로 바뀐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 갔느냐니까 조금 전에 봤던 밸런스 파트에 들어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밸런스에 보시면 이렇게 K본드 2가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밸런스에 있는 것들 중에서 보시면 이 중국 위안화라든가 한국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폐성 자산이죠. 그죠? 이걸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이라고 표현해요. 캐시 오어 캐시 이퀴버런트라고 표현하는데 요런 화폐성 자산, 금융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금융자산들은 다요 뱅크로 자동으로 올라옮겨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더했던 K번도 2가 여기 들어와 있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내가 구매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들이 여기 표시되는 겁니다.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달러화 상관없이 다 표시가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ABC입니다. ABC가 표시돼요. 지금 아직까지 ABC는 안 나타나죠.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구성 프로덕트 파트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기 지금 코드가 여기 있는데 이 코드도 영상 하단에 첨부를 해놓을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코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또 좀 이따 다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봤던 코드들은 여기 있는 프로덕트 라이브 파트 있죠. 주로 여기 있는 코드들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코드들이 쭉 한 15개 정도 모듈이 있죠. 여기 15개 정도 모듈들이 방금 봤던 내용이고, 그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라이브뿐만 아니라 밸런스 파트도 있죠. 밸런스 파트 있고, 그리고 오더 주문했던 것은 오더 라이브 파트 있죠. 오더 파트입니다. 여기서 다 구성됐던 내용들이에요. 코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가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전반적인 흐름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프로덕트 파트입니다. 프로덕트 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덕트 파트는 주로 파인드 프로덕트가 있고, 이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종류의 상품이든 다 구성할 수 있, 판매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해요. 검색도 그냥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중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상품 이름은 뭐 짜장면을 검색한다거나 이렇게 지역 특정하고 다음 상품명을 특정하고 이런 식으로 검색의 어떤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현재는 프로덕트 설치는 그냥 입력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상품들 중에서 비슷한 이름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 이따 지역을 특정하거나 혹은 카테고리를 특정하거나 하게 될 텐데, 그 파트가 이제 프로덕트 타입, 요 파트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프로덕트 바이 카테고리 혹은 타입별로 프로덕트를 구성하는 찾는 거예요. 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찾는 상품이 통화, 크런시와 관련된 것을 찾고 있다. 그러면 크런시 파트, C에 해당되는 지금 이것도 안 먹히고 있네요. 조금 전에 검색 엔진이 지금 약간 에러가 있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다시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상품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하거나 혹은 상품 명칭별로 검색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내가 찾는 것이 음식 식사류로 찾는다거나 화장품을 찾는다거나 남자 의류, 남자 바지를 찾는다거나 하는 건 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구성들은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모든 기능들을 여기 지금 ABC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초기 화면이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뭔가 좀 다양하고 사이트도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커 보이고, 요렇게 카테고리별로 여기 지금 이게 카테고리잖아요. 여성 패션이면은 여성 패션 중에서도 원피스 티 쭉 나와 있고, 남성 패션이면 남성 패션에서도 이렇게 선택할수록 구성되어 있잖아요. 요 카테고리 이 기능,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 프로덕트 타입 파트 요 카드 여기 이 창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하지만은 이 창과 아마도 버튼이 몇 개가 추가되어야 될 거예요. 버튼 몇 개를 추가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요 기능들이 카테고리별 검색이 몽땅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그룹이 있죠. 그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업과 공공기관과 NGO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국수만찬, 이번에는 검색 엔진이 먹히어 들고 있네요. 자, 국자들 하면은 국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조직과 기관이 다 검색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수만찬 하면은 국수만찬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
인지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다른 검색에서도 한국은행을 검색을 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 한국원화, 국채 1, 국채 2. 한국은행에서 뭐 국채를 판매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임의상, 편의상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에 대한 정보 등이 표시되고, 그리고 이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조직의 어떤 히스토리, 직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고, 한국은행이 어떤 종류의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국책기관이니까 관련 법령이 있겠죠. 그 법령들이 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참여하거나 등등등 마찬가지. 다른 기업과 동일합니다. 국수만찬과 한국은행이 ABC에서는 동급이에요. 같은 급입니다. 뭐 사회적 지위로 따진다면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ABC 시스템에서는 같습니다. 그냥 같은 하나의 그룹이에요. 한국은행이라는 그룹이고,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둘다 같아요. 국수만찬이든, 중앙병원이든, 한국은행이든, 중국은행이든, 제주의 은행은 다 똑같은 그룹, 같은 급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마이그룹. 마이그룹은 내가 속하거나 내가 참여한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내가 뭐 직원이든 뭐든,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룹들. 국수만찬하고 제주에어를 내가 지금 두 군데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룹들이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룹에서 마이그룹.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유저도 볼까요? 유저는 이제 사용자, 이용자죠. 이용자 프로파일인데, 지금 현재 뭐 홍길동, 뭐 홍이동, 홍삼동 등등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홍만 치면은, 이것도 지금 검색이 제대로 안 먹히고 있는데. 네. 검색을 다 손을 봐야 되겠어요. 1 쳤는데 이것도 좀안 먹히고 있습니다. 검색이 지금 제대로 안 먹히고 있는데, 요거 좀 이따가 손을 봐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제대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할게요. 자, 홍일동이 검색이 됐다면 홍일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 그죠? 이 사람 이름이 이러하고, 성은 이러하고, 그리고 지역. 국적은 이라고 등등 주소 요청에서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종류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유저의 크레딧 레이팅 히스토리에서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이 어떠하고, 그죠? 지난 5년간, 지난 1년간 신용 등급의 변화가 어땠는지가 여기 그래프로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수학적 공식도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홍일동이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AAA 플러스다. 그죠? AAA 플러스. 그럼 AAA 플러스라는 그런 등급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수학 공식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이 홍일동의 신용등급의 변화 상황들이 그래프로 표시될 수 있도록. 물론 대중에게 공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이 표시될 수도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히스토리도 여기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홍일동이 어떤 종류의 어떤 아카데믹 과정, 어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했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혹은 등등인데, 그 정보들이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근데 표시되는데, 지금은 이제 학력을 표시하면은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표시하는데, 우리 ABC는 그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레벨 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물리학을 레벨 7까지 했다, 컴퓨터 공학 중에서 뭐 엘릭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레벨 3까지 했다 등등. 요게 ABC 표시 우리 팀 주피터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예제로서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기존에 뭐 어느 대학 무슨 과 어느 고등학교 요런 방식은 아닙니다. 서티피케이션, 어떤 종류의 자격을 취득했는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득했다. 커리어, 어떤 직장에서 근무했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종류의 어떤 페널티를 받은 게 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를 참여했고, 수상은 경력은 무엇이고, 자원봉사활동은 무엇을 했고, 그리고 도네이트, 기부활동은 뭘 했는지 등등이 다 표시가 될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물론 이게 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는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본인이 요거 서티피케이션은 공개하고 싶다. 그럼 이건 공개로 설정하면 되겠죠. 나머지 뭐 커리어는 비공개로 하겠다. 그럼 비공개로 설정하면 됩니다.
공개 비공개는 본인이 결정하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라이프 스토리. 요게 뭐냐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크레딧 레이팅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공식 수학적 공식을 구성해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요렇게 구성을 유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헬스, 건강 상태, 프로퍼티, 재산 상태, 로케이션, 현재 위치. 로케이션 추적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물론 이 로케이션은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가 다 기록될 수 있도록 1분 단위, 1시간 단위, 하루 단위로 다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어느 회사의 어떤 자동차, 모델은 무엇이고 연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 혈압은 어떠하고 신장, 체중, 혈당 등등이 다 표시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건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니까 본인이 볼수 있도록. 그리고 혹은 관련 기관. 헬스 상태를 볼수 있는 것은 내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면 그 병원에서 나의 헬스 정보를 접근하도록 내한테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허용한다면 그 병원에서는 나의 과거 병력이라든가 현재 건강 상태를 이 헬스 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인데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뱅크 계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금융 자산이 다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단위는 ABC라고 하는 글로벌 통화. 아직까지 ABC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 프로덕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상품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누구나 자기의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고, 그죠? 근데 그냥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 과정을 밟고 등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국수를 등록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음식점 허가도 한국에서 받지 않고 고기국수를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법에 저촉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면은 그에 해당되는 일련의 절차와 자격과 그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 고기국수나 비빔국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상정했을 때, 그럴 때, 해당되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종류의 상품을 이 시장, 이 프로덕트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하면은 여기에 검색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누구든지. 한국은 한국법에 따라서 등록할 것이고, 중국은 중국법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상품을 등록할 것이고, 일본은 일본, 저기 핀란드는 핀란드대로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제각기 각자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들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상품들은 현재 상태, 현재 그러니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상품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죠? 이 상품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고, 시장의 평가가 어떠하고, 그리고 이 상품과 관련된 과거의 이력이라든가, 시장의 평가들의 그동안 변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이게 핀란드에서 등록한 어떤 원목 가구든, 중국에서 등록한 이번에 3mm, 3나노미미, 3나노미미 반도체를 생산했다고 뉴스에 나왔던데, 그러한 상품, 중국에서 판매하는 상품 각각에 대한 정보라든지 등등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 상품을 등록하는 겁니다. 전 세계 누구나 상품을 등록. 그러나 반드시 각국의 법적 절차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법적 절차로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법적 요건이라고 그러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누구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서 모든 상품은 같은 틀이죠. 모든 상품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패스된. 동일한 형식으로 패스된다는 것은 좀 전에 봤던 그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에서 또 상품 각각에 대한 페이지, 평가가 어떠했고 판매량이 어떠했고 이 상품과 관련된 어떤 상을 받은 게 뭐가 있고 혹은 페널티, 뭐 과태료나 어떤 위생법 위반으로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어떤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등등 그런 것들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음식이든 음식이 아니고 병원이라 하든 병원이면 또 병원에 관련된 이죠. 병원의 진료와 관련된 정보들 동일한 양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프로덕트이고 그리고 그룹은 마찬가지 모든 종류의 그룹입니다. 이 그룹도 동일한 양식 각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거예요. 따라 설립 운영 되고 그리고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동일한 양식으로 표시. 그래서 언제 설립되었고 직원 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대표자는 누구고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고 현금 회전율은 어떠하고 부산 부채 대비 자산 대비 혹은 자본 대비 부채 총액은 어떠하고 이러한 것들. 그게 다 동일한 양식이잖아요. 그죠? 모든 기업, 모든 기업, 모든 공공기관, 모든 NGO, 난 governmental organization이 다 동일한 양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188개국이 동일한, 같은 양식을 공유하도록 구성한 겁니다. 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의 경우. 유저도 전 세계 75억 인구잖아요. 억 인구인데 인구 각각에 대해서 같은 양식으로 표시라고 할까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생년, 언제, 그리고 성별, 그리고 국적. 요거는 뭐 국적 어느 나라는 상관없이 통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주소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있고 수상 경력이 뭐가 있고 그리고 징벌, 처벌받은 게 뭐가 있고 그리고 아카데믹, 학업 성취라고 해요. 학업적 성취. 학업적 성취인데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에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게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가 그 파키스탄에 무슨 고등학교, 무슨 대학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업이나 혹은 직업 능력, 직업 훈련의 성취를 표준화된 양식,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공. 표준화, 표준적인 학업 직업 훈련 성취. 표준적인 게 뭐냐라는 건데, 그건 뭐 따로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뭐 파키스탄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학을 레벨 5까지 했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미적분까지 공부했구나. 혹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뭐 리눅스 시스템에 레벨 3까지 했다. 레벨 3. 아, 이 사람은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션까지 공부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표준화된 거잖아요. 이런 표준화된 방식으로 모든 걸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유저 파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뱅크 파트이고 이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까지 지금 오늘이 5월 19일 2023년 5월 19일 날 지금 구성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각각 기능의 코드를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간단하게 다음 에피소드에서 각각이 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여기 이 메뉴들과 메뉴들 각각과 이 메뉴 각각에 상응하는 코드가 무엇인지 그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따로 정리를 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얘기하자면은 현재 지금 코딩하고 있는 내용 이 코딩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모든 종류의 기능을 다 제공하도록 구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내 주문이 뭐가 있고 지금 요즘 제가 열심히 분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배송 추적도 해보고 그리고 상품 평도 남겨보고 하여튼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은 다 이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전 세계 188개 국가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한 50개 정도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늘려 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조만간 188개 국가에 다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익스프레스인데 현재 2023년 5월 현재죠. 현재 5월 그래서 50개 국가이고 아마 조만간 100개 국가는 다 채울 거예요. 100개 국가의 서비스 제공할 것인데 가장 관건은 뭐냐니까 관건은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물류 네트워크. 물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하느냐 이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물류 네트워크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국가를 추가하는 겁니다. 파키스탄을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넓히 나가고 있어요. 파키스탄 현재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아직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소말리아나 이런 데도 아직 물류 네트워크가 안 됐으니까 구성 못하고 있는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또 알리페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알리페이. 이 알리페이가 우리 ABC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ABC랑 알리페이가 비슷한 종류예요. 비슷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코딩하고 있는 이 내용 지금 보시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다르죠. 알리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지만은 여기 있는 기능들을 지금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상품 추적 기능 뭐 그 고객들 국가별로 고객 평가를 고객들의 상품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이 상품에 대한 평가가 어디 갔나요? 사라져 버렸네. 신발 하나를 열어보죠. 이 상품이 있고, 우리 상품의 평가가 이러하고 리뷰가 이만큼 있고, 그죠? 판매량이 이러하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ABC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리뷰 파트도 들어가보시면 리뷰 파트에도 국가별로 리뷰를 다 표시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한국에서 접속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평가했던 것이 리뷰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별표 뭐 이렇게 뭐 어쨌거나 사진도 남기고 등등 하고 있어요. 이런 기능들도 우리 ABC에서도 그대로 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이 기능들 중에서 ABC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다 하느냐는 건데 금방 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아마 뭐 올해 이번 달 지금 19일인데 이달 말까지 하면은 중요한 거는 다 큰 거는 다 코딩이 끝날 것이고 잔잔한 것들은 6월 달 다음 달 또 진행을 해서 아마 다음 달쯤이면 다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ABC 마켓이라 그럴까요? ABC 마켓은 기본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이제 물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쇼핑몰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한 10배는 더 어려운 작업이에요. 쇼핑몰을 그대로 비슷하게 만드는 건 뭐 간단하죠.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 금융 결제 시스템 이걸 구성하는 것 이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작업인데 이것도 다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물류 네트워크 있고 그리고 금융도 통합을 하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속에 알리페이 이를 통합을 해서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ABC 마켓은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건데 됩니다. 요걸 통합을 할 걸 상정을 해서 시스템을 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기에 있는 정보, 유저 정보에서 뭐 홍이동에 대한 정보, 여기 홍이동에 대한 이 정보들은 절대로 거짓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참만 기록돼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보 또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덕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멸치국수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여기에 기록되는 정보도 반드시 참만 기록됩니다. 그래서 ABC 마켓은 반드시 참만 기록돼요. 반드시 참인 정보만 참인 데이터만 기록됩니다.
기록되고, 그리고 한번 기록된 것은 절대로 위변조되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은 영원히 위변조, 수정, 뭐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구성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켓 시스템, ABC 마켓 시스템 내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합, 융합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이해되시나요?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여기 이 ABC 마켓은 반드시 참인 데이터만 기록될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도록 구성을 했어요.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에 의해서만 기록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가 기록된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염두에 두고 시스템 설계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ABC 마켓은 일단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복제를 해서 ABC 마켓에 통합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 기능도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요. 아마 6월달까지 해서 여기 있는 거 잔잔한 기능, 큰 기능은 5월달 이달 말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제공하는 뭐 굵직굵직한 기능들은 다 코드로 구현을 합니다. 코드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잔잔한 기능들, 조그만한 것들은 아마 6월달까지 해서 다 마저 구현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7월달부터 입법사업 행정 기능도 또 추가해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머신러닝 기능이 상당히 많이 추가될 거예요. 머신러닝. ML, 알리익스프레스도 ML 기능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ABC 마켓은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보다도 ML 기능을 더 많이 쓸 겁니다. 머신러닝. 그래서 이걸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차차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뭐 국수가 먹고 싶다. 그래서 상품명을 검색하든지 product type을 검색을 해서 내가 상품을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운동화를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족해 할 만한 운동화를 시스템이 알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혹은 시스템이 알아서 수천 종류의 운동화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것 다섯 개를 골라서 나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게 다 머신러닝 기능입니다. 머신이 ML로서 다 구현할 거예요.